자, 두 분 역시 어림이라고 답을 쓰신 분 계시고요. 황정훈 씨 아래. 아래에서 줄 잡고 올라가다고 생각했는데. 아, 줄을 잡고 올라가다. 예, 틀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지 씨. 뭐 줄 잡아 뭐 몇천 명 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대략 말할 때. 대략 말할 때 네. 그래서 어림이다. 도움말 하나 더 확인해 볼까요? 주먹구구 나왔고요. 하나 더 볼까요? 눈대중. 눈대중 하면은 생각나시는 답이 있겠지요? 정답 확인합니다. 네, 어림입니다. 자, 먼저 정답인 어림의 뜻을 정확하게 짚어보면요. 대강 짐작으로 헤아림 또는 그런 셈이나 짐작을 뜻합니다. 주먹구구, 어림 짐작으로 대충하는 계산을 주먹구구라고 하지요. 그리고 눈대중, 눈으로 봐서 어림 잡아서 헤아림. 그래서 도움말들로 연상할 수 있는 말, 바로 어림이었습니다. 자, 이응, 미음의 이음절, 첫 번째 도움말. 이건 나자 노수 떨어진다. 자, 이번 문제 도움말은 모두 속담과 관용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반찬. 이상민 씨 150점 도전합니다. 이것이 쓰다. 자, 장은규 씨, 황정훈 씨, 강지 씨, 김혜원 씨 150점 도전합니다. 자, 이상민 씨 답부터 확인해보죠. 입맛? 네. 두 번째 도움말에서요. 네. 제가 시장이 반찬이 떠올라서요. 비슷한 말이 입맛이 반찬이 아닐까. 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입맛이 반찬이다. 시장이 반찬이다.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어떻게 답을 쓰셨을지 확인해보죠. 자, 다른 네 분도 역시 모두 입맛입니다. 입맛. 자, 강지 씨. 세 번째 도움말에서. 네. 뭔가 아프거나 그런 입맛이 쓰다 할 때 그게 네. 생각났습니다. 입맛이 쓰다. 자, 모두 답을 입맛이라고 쓰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입맛이 맞는지 한번 도움말을 하나 더 보지요. 이것대로 하다. 자, 정답 확인합니다. 네, 입맛입니다. 자, 첫 번째 도움말. 입맛 나자 노수 떨어진다. 자, 어떤 뜻일까요? 입맛이 없어 먹지 못하던 사람이 입맛이 나게 되자 여비가 떨어져서 사 먹을 수 없게 됐다라는 의미인데요. 일이 공교롭게도 서로 어긋나며 틀어지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노수, 노수는 우리 흔히 여비, 노잣돈이라고 하죠.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도움말인 입맛이 반찬은 입맛이 좋으면 반찬이 없는 밥도 맛있게 먹는다라는 말인데요. 비슷한 모양의 속담, 시장이 반찬이 있죠. 이게 다소 뜻이 차이가 있습니다. 시장이 반찬은 배가 고프면 반찬이 없어도 밥이 맛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니까요. 구분해서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맛대로 하다, 저 좋은 대로 마음대로 하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 바로 입맛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지읒으로 시작하는 이름절, 첫 번째 도움말. 굽은 이것. 자, 이번 문제도 모두 겹난말, 즉 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미 씨와 김혜원 씨, 황정훈 씨 세 분 200점 도전합니다. 손 이것. 강지 씨, 장은규 씨도 역시 150점 도전합니다. 이번 문제도 200점, 150점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00점 도전하는 세 분 답 알아볼까요? 세 분 모두 짐이라고 답을 쓰셨습니다. 김혜원 씨 생각은? 가벼워 보이면서 부피가 큰 짐을 부푼 짐이라고. 부푼 짐. 자, 이상미 씨도? 네, 부피가 큰 짐. 아, 부피가 네. 큰 짐. 자, 세 분 모두 짐이라는 답을 쓰셨는데요. 150점 도전하는 분은 어떻게 답을 쓰셨을지요? 두 분은 짓. 짓과 짐으로 일단 답이 갈렸는데요. 도움말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보죠. 도움말 하나 더 볼까요? 볼까요? 정답은요?